안녕하세요. 10월 18일 금요일 아침 묵상 본문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위로자도 없다는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을 단순화시켜 보면 강자와 약자들이 있고, 약자들은 늘 강자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본문에서 학대를 하는 자들은 권세가 있는 반면에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조차 없음을 통해 이두 그룹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상황이 더욱 가련하고 비참한 것은 학대를 받는 그 상황보다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감싸주며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차라리 죽은 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해 아래의 상황이 극도로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의 고통을 향한 강한 탄식으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탄식은 아마도 약자들의 고통을 보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일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과 그렇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지금도 이 땅에는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전쟁으로 죽어가는 힘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아이들, 몸과 마음을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등과 불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철학을 동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가난한 사람과 학대받는 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힘없는 자들에 대한 학대와 핍박에 대해서 위로할 자가 없는 무정한 세상의 모습은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후에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력이나 성취가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요함을 행복의 기준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고와 재주로 돈을 벌고 성공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달려가는 삶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이면에는 시기와 질투, 경쟁이 난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억척스럽게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로 이 일을 좀 포장하면서 합리화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내 주변과 비교하고 더 부요한 삶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저의 이 물욕을 부지런하게 사는 삶이 나쁜 일은 아니지라고 여기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짱만 끼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부지런함도 헛되고 게으름도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이정도 목사님께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도서는 세상의 헛된 것들 속에서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오늘 사장에서 헛되다고 말하는 것들에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며 한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로운 삶은 눈물을 흘리는 자를 위로하는 삶,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삶입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불의한 일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이 불의한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나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는 없는지 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는 무관하다 여기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는 이웃과 함께 울며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초점 집중하며 나의 성공을 향해 힘을 쏟았던 나 혼자만을 위했던 삶에서 일어나서 내게 허락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넘어진 지체를 일으켜주고 그의 곁에 누워 온기를 나누고 원수의 공격 앞에
힘을 합쳐 맞서는 일을 하라는 거죠. 함께 한다고 해서 모든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구석지고 그늘진 자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신 분, 항상 곁에 계시며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분,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시고 늘 내게 힘을 보태주시는 분, 세상적으로는 실속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위로자와 동행자가 되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자와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